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식 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오늘은 제가 좀 뭐냐 나갔다가 집에 오다가 좀 열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악마의 악마, 악마 파르페하고 가나비앙코, 이거 더블 비앙코 원래 롯데 있잖아요. 빙그레였나 어쨌든. 근데 가나비앙코가 또 응용이 돼서 나왔어요. 지금 제가 계속 실온에 놔두고 있어가지고 밑에 지금 물기가 좀 있는 거는 좀 닦아내고 가도록 하겠어요. 잠깐만 올려서. 그래서 자, 이 악마 파르페하고 그 가나비앙코 이두 종류를 리뷰는 되게 간단해요. 지금 이거 리뷰도 있는데 이거는 몰라 좀 미지근하게 좀 먹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열어볼게요. 조금 약간 녹아가고 있어가지고 되게 조심해서 열어야 돼. 일단 열었고요. 그 더블 비앙코 모양으로 나온 가나비앙코고요. 사실 요 밑에 지금 스푼이 있어요. 스푼이 있는데 저는 평소에 차그 젓는데 쓰는 티스푼 그냥 쓰도록 하고요. 자, 여기도 악마 파르페. 이거는 그 뭐냐 롯데 뭐 빙그레 이런 대기업이 아니고 그 라벨리라고 그 편의점에 약간 그런 제공하는 업체들 있어요. 이런 데서 악마 파르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악마 파르페는요, 사실 이게 그 밀크샤베트가 있대요. 예전에는 민트샤베트라서 제가 별로 안 먹었는데 이게 밀크샤베트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오 그럼 이거 칼로리 대박이겠구나. 그래서 한번 먹어보기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집에 오자마자 좀 씻기만 하고 방송을 켰는데 그동안에 제가 냉동실에 못 넣어놨어요. 냉동실에 못 넣어놔서 냉동실에 못 넣어놔서 좀 약간 이제 조금 시원하진 않다는 거 맛만 느낀다는 점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달진 않아요. 이거 악마 파르페인데 이게 위층이 이게 초코믹스하고 초코시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코시럽이 위에 끼얹어져 있는 초코믹스를 먹는 건데, 밋밋해요. 약간, 얘 성분을 보면요. 에이, 다크코코아 분말 썼네. 다크코코아였으니 달 리가 없지. 지금 제가 여기 양치했는데 지금 이빨 완전히 까매지는 거 보이시죠? 다크 초콜릿이라 그러고요. 일단은 물로 입안을 좀 헹궈놓고 자 이제 가나비안 포코를 좀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그 악마 파르페처럼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렇게 세진 않고요. 여기는요. 여기는 다크코코아를 세진 않았다 그래요. 이 가나비앙코가 혼합분유, 그리고 준초콜릿, 코코아 분말, 코코아 메스, 그리고 가공 버터, 초콜릿, 코코아 프리퍼레이션, 코코아 분말, 뭐. 이렇게 썼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보통 이런 비앙코 시리즈가 원래 밑에 샤베트가 있잖아요. 근데 더블 비앙코도 원래 그 뭐냐 딸 위에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그 딸기 시럽이 있었고 밑에 사과 맛 샤베트가 있었거든요. 원래 오리지널 더블 비앙코는. 그런데 그 더블 비앙코의 초코 버전이 있었어요. 그 초코 버전 더블 비앙코 같은 경우는 보통 위에는 이렇게 나왔고, 이게 초코 아이스크림하고 그 초코 시럽 나오고, 밑에 샤베트가 코코넛 맛이었어요. 밑에 코코넛 샤베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밑에 샤베트가 무슨 맛인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이거 파르페도, 이거 파르페도 위에 다 한번 긁어서 먹도록 하겠어요. 밑에 딱그 뜨어 나오는 걸 한번 봐야 될것 같아. 그리고 보통 이제 한여름에 막 이런 아이스크림 막 먹다 보면요, 위에 이거 그 위에 다 떠먹다가 밑에가 먼저 녹을 때가 있다? 이게, 밑에가 샤베트잖아요. 밑에 샤베트가 위에 아이스크림보다 먼저 녹는 거야. 그래서 막 더블비 않고 막 이렇게 숟가락질 하다 보면 밑에 막 샤베트가 섞여서 떠지고, 뭐 그런 시츄에이션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밑에 파볼까? 역시 이것도. 이 속에는 좀 아직 안 녹았는데, 요 안에. 이 아이스크림 포장 그 벽에 있는 쪽이 먼저 녹고 있어. 와. 샤베트 나왔네요? 초코향, 밀크향? 뭐 어쨌든 뭔가 하얀데 일단 위에 거 먼저 쫙 긁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해태 쪽에서 아이스크림이 그 더블 비앙코보다 사이즈가 좀더큰 걸로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전 맛있었던 게 위에 바닐라 아이스크림하고 딸기 시럽이었고 그리고 위에 바닐라 샤베트였어요. 아래가 조금 이제 뭔가 달걀 들어간 것 같은 바닐라 샤베트가 있었어요. 그게 맛있었어. 헐. 와. 하여간 이 악마 같은. 참고로 저는 그 지금 제가 지금 물 잠깐 물을 마신 게 원래는 우유를 마셔야 되는 건데. 근데 아이스크림에다 우유 섞어 마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속이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아이스크림 같은 제품을 입안에서 헹굴 때는 우유를 마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일단은 밑에 층이 나올 때까지 한번 쫙 까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여기는 안에 막 벽에 막 그냥 꺼멓게 묻어가지고 이컵 벽도 까만데. 오케이. 악마 파르페는 일단 지금 완전히 다 먹진 않았는데 계속 이게 굴러요. 밑에서 지금 무슨 뭐 눈사람 만들어? 뭐 눈덩이처럼 굴러요. 한번 이 밑에 밑 지금 이게 밀크샤베트인데 지금 계속 요 밑에 그 초코 아이스크림 녹은 게 붙어가지고요. 샤베트 이것도 안 단데요? 그냥 밀크인데 완전히. 밀크샤베트인데 진짜 말 그대로 샤베트가요. 완전히 생우유 같아요. 안 달아. 좀 약간 달아야 뭔가 좀 뭐가 좀 있는데 안 그래도 이게 다크 초콜릿이잖아요. 다크 초콜릿이라 달지도 않은데 이건 뭐 마치 그 다크 초콜릿 그 먹은 다음에 약간 밀크로 헹구라는 식인가? 지금 이거 가나비앙코도 한번 좀 순수하게 한번 샤베트만 좀 떠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막 엄청나게 녹아내고 있는데 자 여기 샤베트는 조금 달다. 여기도 똑같이 하얀 샤베트긴 한데 조금 다네요. 조금 달아서 그나마 이게 좀 먹을 만하다. 전체적인 물론 이것도 뭔가 그냥 진짜 이거는 이 악마 파르페는 이거는요. 단거 좋아 저처럼 단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찾을 것 같아요. 저처럼 단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찾을 것 같고 한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초콜릿만이야? 다크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먹을 것 같아요. 다크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 먹을 것 같아. 완전. 일단 그렇고요. 이쪽 가나비앙코는요. 살짝 달면서
근데 솔직히 이 가나비앙코도 위에 그 초콜릿은 안 달아요. 위에 초콜릿은 안 단데, 위에 초콜릿은 안 단데, 이제 밑에 밀크샤베트 있잖아요. 이게 살짝 달아가지고, 조금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참고로 저는 GS25에서 골랐거든요. 이 악마 파르페하고, 이 가나비앙코하고, 저 이거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그러면 이거 가나비앙코. 사실 이것도 그렇게 100% 제가 만족하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맛은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가나 초콜릿을 그렇게 잘 먹진 않아요. 초콜릿을 뭐 일단 초콜릿을 뭐 제가 일단 다크 초콜릿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크 초콜릿 맛인지는 제가 몰랐거든요. 여기 보면 다크 코코아 그 다크 코코아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다크 코코아 많이 안 좋아해서 일단은 뭐 그렇네요. 다크 코코아 많이 안 좋아해서 그리고 이게 상온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요 특히 이제 실내에서 먹거나 여름에 먹으면 완전히 그 녹아요 밑에.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거의 그냥 원샷 해야 돼. 지금 저 원샷 하고 있죠. 자 채팅방에 오신 분 어서 오고요. 그래서 굳이 지금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밀크샤베트 부분을 먹으면서 든 생각이 이게 위에 아 밑에 초코 시럽이 또 있구나. 시럽이 위에서 흘러내려서 섞인 건가? 이제 그 위에 그 가나 초콜릿 베이스의 그 아이스크림 있는데 그게 일단 생각보다 밋밋하다 보니까 그 윗부분 아이스크림하고 밑에 부분 샤베트하고 좀 약간 당도의 비율을 조금 잘못 맞춘 것 같아요. 밑에 것만 먹으니까 좀 약간 과하게 달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단 거를 좋아하지만 저는 단거 좋아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막 그냥 적당히 단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그러네요. 조금 약간 쏘쏘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우. 오늘 다크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입술도 검해지고 이빨도 검해지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직전에 씻으면서 이빨 닦았는데. 자. 그래서 이거 악마 파르페는 요한애가 오히려 제 눈이 더 밝게 안 보이고 여기서 지금 조명 비치니까 요캠 사이가 굉장히 밝게 보이잖아요. 여기 검은 게 다크 초콜릿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검은 게 다크 초콜릿이고 요 위가요. 이게 요 위에 초콜릿 시럽 그리고 다크 초콜릿 그리고 밑에가 밀크 샤베트 있는데
제가 다크 초콜릿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다크 초콜릿인지 모르고 샀고요. 다크 초콜릿을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저는 다크 초콜릿보단 밀크 초콜릿 좋아하고요. 그리고 밀크 초콜릿보다 화이트 초콜릿 좋아해요. 사실 화이트 초콜릿이 제일 달아요. 몰라, 그 바닐라 향이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이거 가나비앙코. 그, 이거 위에 그 겉, 그 겉에 그 초콜릿 색깔 묻은 거는 그, 이제 가나 초콜릿 베이스로 된그 초콜릿 아이스크림하고 초코 시럽이 위층에 있었고요. 아래층에 밀크 샤베트가 있었어요. 그, 여기 위, 근데, 이게, 이 악마 파르페는 일단 다크 초콜릿은 안 달죠. 다크 초콜릿은 안 달고 밑에 밀크 샤베트가 밋밋했어요. 이거는 밑에 밀크 샤베트는 또 밋밋해요. 제 느낌, 제 입맛에는 밋밋하다는 거예요. 그, 참고로 저는 평소에 단 거를 좋아한다는 것을 염두를 두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가나비앙코, 이거 가나비앙코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밀크샤베트 부분이 저는 괜찮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단 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갑자기 느낌이 왜 바뀌지? 약간 이런 느낌. 일단 그럴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나중에 이거 재활용품 분리수거 할때 이거 플라스틱 수거 할때 이거 안에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요즘 오염된 거는 그 수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오늘 낮에 제가 집에서 따로 씻어서 그 분리수거를 해놓도록 해야죠. 자, 첫 번째 비교 먹방 리뷰 마무리할게요.